네, 그 다음 내용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 볼 거냐면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가속도라는 건데, 자, 이 가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됐어요? 단위 시간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호는 우리가 어떤 거 써줘요? 이거 많이 써주죠. 이거 A라고 하는 거 많이 본 적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고, 가속도는 특히나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속도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역시 속도의 변화량인데,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속도에 이제 더해지는 값인데, 자, 예를 들어서 방향이 동일할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물체의 움직임,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가속도가 가해지는 방향이 같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가속도가 더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속도는 증가하게 되더라. 근데 이 방향이 다를 경우, 방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밀고 있는데 가속도는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를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한번 이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어떻게 구해볼 거냐? 속도 시간 그래프 통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시간 t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자, 1, 2, 3. 여기도 1, 2, 3. 당연히 여기는 초일 거고 저기는 미터파세크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 텐데, 예를 들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반응, 우린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일정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거를 옆에 또 다른 그래프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를 더 그려서 옮겨볼게요. 이번에는 AT 그래프입니다. AT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1, 2, 3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속도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속도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속도를 뭘로 나눠준다?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다. 어떻게 됐어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가 돼요? 자, A는 V분의 T가 될 텐데, 아, T분의 V가 되겠죠? T분의 V인데, 자, 속도 단위는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V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근데 거기를 또 뭘로 나눠요? 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를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둘 다 시간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써준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시간의 제곱분의 이동, 아니 변위가 되겠다. 여기 이제 이렇게 봐지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단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1초 가는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느냐. 자, 기울기 보면은 1 증가했을 때 1 증가했죠? 따라서 이때는 얼마가 된다? 아, 가속도는 1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2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쭉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자, 아래와 같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여기 넓이가 뭘 의미했었죠? 자, 아까 여기서 의미했던 거. 이건 뭐였습니까? 변이였어요, 변이. 변이 크기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변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3초 동안 속도는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동거리를 보자면 3 곱하기 3에서 9. 그래서 여기는 4.5m가 되겠다. 변이는 4.5m이다. 양의 방향으로 4.5m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T, 그 다음에 A인데. 자, 해줘보면은,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얼마? 1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여기는 얼마입니까? 3 세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씩 없애주면 뭐가 된다? 3 미터 퍼 세크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는 거죠? 속도죠, 속도. 속도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네, 얘네 속도는 얼마겠구나. 3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요 내용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러면 가속도에 시간을 곱해주는 거는 뭐가 나오는구나. 여기 넓이는 뭘 의미하는구나. 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나 변이를 알 수가 있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를 알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럼 그 다음 걸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뭘 살펴볼 거냐? 이 가속도에 대한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세 가지의 공식을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을 하나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이죠? 여기는 V.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조건 하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어떤 일정한 속도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걸 알 수가 있는데, 각각을 이제 뭘로 지정을 할 거냐. 여기를 V0라고 해보겠습니다. V0. 여기는 임의의 V. 그리고 임의 속도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T. 여기 0이겠죠? 자, 그럴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건데, 일단 VT 그래프니까 여기 넓이는 뭐가 되겠구나. 아, 변이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은 일단 하나 짚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식을 유도해 볼 건데, 자, 1번입니다. 1번.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유추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첫 번째 식은, 자, 우리 가속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가속도는. 총 시간에 대한 뭐였어요? 속도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속도의 식을 통해서 시간은 얼마? 여기까지 보니까 아, 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t, 그쵸? t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v에서 v0만큼. 아, 그럼 v에서 뭐 한 거구나. v0만큼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 가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 V값은 얼마냐? 나중 속도라는 거는 얼마가 되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V값이 되겠죠, V값. 그럼 이 V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V-V0니까 T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V0를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여기 T 곱해졌으니까 AT에다가 V0 넘어갔죠? 그러면 아 V0 플러스 뭐구나? AT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식을 유도를 했고요. 자, 나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그리고 시간을 곱한 것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식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인데, 자, 이번 식은 어떤 거냐면,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냐 라는 거예요. 이동거리 S. 변위입니다. 변위.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할 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방향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혼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구하는 건데, 자, 이동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곱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지정된 값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지정된 값이 없어요.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구나? 아, 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T. T.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V0죠. V0. 아, 그러면 자, V0에다가 시간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해줘야 될 거. 여기 전체 넓이니까.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V0 나와 있고요. V 나와 있고요. 그 다음 T가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 T에다가 V0 해준 것을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뭐랑 뭘 곱해주는 거예요? T랑 V-V0 해준 거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된다? T분의 V-V0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됐나요? V0T 플러스 2분의 1 T분의 아, 이게 아니죠. T분의가 아니죠. 다시 제가 식을 잘못 썼네요. 다시 T에다가 뭘 곱해준 거다. 자, 일단 2분의 1 해주고. 자,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T. 2분의 1 곱하기 T.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다. V-V0 해준 거다. 요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죠. 됐네요.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여기까지 정리됐는데. 자, 근데 V-V0 하면은 식이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뭘 또 보냐. 앞에 걸 봤더니, 자, A는 뭐다? T분의 V-V0입니다. 자, 그러면 V-V0는 뭐랑 같은 거예요? AT랑 같은 거죠.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해준 거랑 같죠.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느냐. V-V0는 뭐가 되는 거예요? AT가 되죠? 근데 앞에 T가 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V0T 플러스 자 2분의 1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AT가 되는데 T가 하나 더 있죠.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동거리는 변위는 뭐구나?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2분의 1 가속도의 시간 제곱해준 거랑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마지막 이제 3번식입니다. 3번식. 3번식인데 자, 이 3번식은 뭐냐? 얘랑 얘랑 연립을 해주는 거죠. 얘랑 얘랑
연립을 해주는 건데, 자, 왜 이거 둘을 연립을 해주는 거냐면, 이거 둘을 연립해주는 거는 요 t를 알지 못할 때, 이 t를 알지 못할 때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값, 시간값이 안 나오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 t를 뭐 해주는 거예요? 맞춰줘서, 연립해줘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켜줘서 풀게 되는데, 자, t값을 모를 때는 서로 이제 대입을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이제 묶어주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t 플러스 at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a는 요거구나 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정리를 보면은 a는 자 v0 플러스 at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s는 어떻게 돼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t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t로 묶어줍니다. 아, 여기 a가 아니죠. v죠, v. 잘못 쓴 게 맞네요. 오, 아이고. 당황했어. 자, v는 v0 플러스 at가 되니까, t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v0를 넘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t는,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t는 뭐구나? t는 뭐가 되는구나? 자, a분의 v-v0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t값을 모르니까 이거를 다 대입을 해줍니다. 자, 대입을 해줘요. 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정리를 해보면, 자, 이 t를 대입을 해주죠. 그럼 s는 어떻게 되냐. v0에다가 t를 곱해주는데, 뭘 곱해주는 거다. a분의 v-v0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t 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a.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분의 v-v0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a제곱이 되니까 a제곱, a 하나 사라질 거고요. 자,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a분의, 자, a분의 뭐가 됩니까? v제곱 마이너스 2 v0v 그다음 플러스 v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앞에는 이제 어떻게 정리돼요? a분의 v0v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걸 볼 수 있네요. 뭐가? 얘네들이. 자,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2a, 여기는 a인데.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맞춰주기 위해서 2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어떻게 되느냐. s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v0v. 여기는 2v0v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2v0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v0의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가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a분의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있고, v0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최종 정리를 합니다. 최종 정리를 해서 즉 최종 정리를 하면은 2a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2as는 곱해줬으니까 v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냐?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요거 변이, 이동거리 구하는 거. 다음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요거는 뭘 모를 때? 시간을 모를 때. 이 시간을 치환해서 정리해주는 거죠. 치환해서 정리해주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식은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원활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쓰면서 좀 헛소리가 좀 많았는데 감안하셔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이 가속도식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바꿔주는 능력. 그리고 기억해 둘 가속도는 양의 방향이 있는가 하면 음의 방향도 있어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일정의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죠.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가속도가 변합니다. 가속도 변하게 되면은 속도가 막 들쑥날쑥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살펴볼 건데 이 그래프 통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어서 볼 거는 뭐냐면 방금까지 이제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도에 대한 것 중에서도 이제 뭐에 대해서 좀 볼 거냐면은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요거를 좀 이제 볼까 해요. 갑자기 글씨가 좀 안 써지네요. 부러진 걸 써서 그런가? 자,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볼까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일정함에 따라서 좀 나타나는 그래프의 모습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이랑 이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할 경우에 이때는 0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를 경우에 이제 음수 0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혹은 이제 이 속도가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가는 경우는 속도가 역방향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뭐 뒤로 가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 가속도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즉 0보다 크다는 건 양의 방향,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건 음의 방향.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면 어떤 거겠어요?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뭘 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죠. 혹은 가속도가 0이라면 뭐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운동하는 물체라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가 0보다 클 경우에 0보다 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왜 조그맣게 그리느냐? 그릴 게 많아서 그래요. 그릴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AT 그래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가속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속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때 여기 넓이는 뭘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속도의 변화량. 의미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AT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0보다 값이 큰 겁니다. 0보다 값이 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VT.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자, 이 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한다. 어떤 지점, 특정 지점, V0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게 붙고 있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도 어떻게 했어요? 일정하게 변할 텐데 양의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을 찍어보자면 자,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랑 일치하죠? 그리고 여기 이 넓이는 뭘 의미한다? 여기는 위치의 변화량 혹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고 그때의 이 기울기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이 기울기는 x분의 v가 되니까 x분의 v니까 t분의 아니 x분의 v가 x분의 y니까 t분의 v 즉 뭐가 된다? 이 기울기는 아 이게 뭐구나 가속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고요. 또 그 다음 보면은 자 다음엔 그럼 무슨 그래프겠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겠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보자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는 훨씬 더 이동거리가 많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지점 두 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오, 선을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와 여기 이 두 지점을 구하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어느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두 지점을 찍었으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을 찍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지점 여기 보자면 자 여기 정리가 되겠죠. 뭐 이 지점 이 지점 A1, A2라고 하고 여기를 T2, T1 여기를 S1, S2 이렇게 된다면 자 T2분의 T2-T1 분의 S2-S1은 뭐가 되겠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평균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 0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0보다 컸고 여기는 0보다 작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래프가 거의 밑에 달랑말랑해요. 자, AT. 아, 이번에는 그래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조금 잘못 그렸어요. 쓱쓱쓱. Sorry.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나머지 다 이제 비슷하게 그릴 거긴 한데, 자, 이렇게 돼요. 얘가 0이죠. A, T일 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 A가 이렇게 나옵니다. 0보다 가속도가 작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그러면 VT.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라는 건데,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봅시다. VT.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자, 처음 속도가 있을 거예요. 저희를 V0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작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를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아시겠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이랑, 이제 요 부분인데, 얘가 이제 0이니까, 속도가 좀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가, 이제 여기 0점을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 어때요? 속도가 음수로 바뀌었어요. 즉, 어떻게 되는 거냐? 달려가다가 속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속도가 반대로 증가하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아, 운동 방향이 이제 뭐 됐구나. 전환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 넓이는 뭐라 그랬어요? 넓이는 곧 위치의 변화량인데. 여기, 여기가. 넓이가 동일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음수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운동 방향에서 이제 반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원점을 지나서 이제 음수의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자, 처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는 요렇게 빨라졌지만 점점 어떻게 되겠다? 점점 가다가 이제 여기 이 위치를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쭉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더 가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요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고? 아, 이때부터 위치가 어떻게 되는구나.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을 던졌으면 위로 올라가다가 멈췄다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내려오면서 이제 어때요? 속도가 증가하죠. 쭉 증가했다가 이제 여기를 지나면 이제 원점을 지나서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방향의 이 지점이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와 여기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속도 바뀐 부분은 이제 여기부터 음의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겠고, 자, 일로 가면 이제 위치가 원점에서 이제 더 아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졌느냐라고 한 게 이제 여기 음수 방향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를 좀 이제 살펴봤고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 다음에 가속도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뭘로 바꿨었죠? 속력 그래프로, 속력이나 속도 그래프로 바꿨던 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해당 시간에 얼마나 변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옮겨주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원활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거리와 변위, 위치,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그리고 가속도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힘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힘이라는 게 뭔지, 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력에 대해서 또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차근차근 정리하셔가지고, 물리 파트는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계산만 좀 잘해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부분은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읽다가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